일부러 회사를 다니려고 밑밥을 깐 거 아니야? 아, 아니 뭐 먹고 살아 직장 정말 신나는 인생인 걸.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. 이제 모시고 있었으면 좋겠네요. 이유가 예, 진짜. 나눠 보겠습니다. 지금 주인공이 임신 중이어서 미끄럼틀이 아닌 이제 문 뒤로 나오실 겁니다.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. 잡으면 안 되지. 왜요? 아니, 저 남편이 생략했는데. 그렇지, 남편이. 아, 그래요? 지금 남편이 접어진 것 같은데 입모양이 너희 좀 죽여버려. 그냥 얼굴을 웃고 있는데 입모양은 그래요. 아니, 근데 저희가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남편이 진짜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아내 때문인 건지. 남편이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만뒀대요. 그럼 진짜 반뒀어요? 진짜 그만뒀어요. 그 어떻게 먹고 살아? 이유가 아내야? 제가 자니까 밤에는 야간을 했거든요, 신랑이. 아, 야간 근무할 때? 밤엔 자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자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신랑이. 아, 야간에 하는 일 때문에 그만둔 거야? 아내를 봐야 되니까? 아니, 그럼 뭐 먹고 살아요? 얼굴만 보고 먹고 살아요? 아, 신랑이 그냥 일용직으로 일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뭐 먹고는 사는데 일을 되게 좋은데 그래서 오라고 스카우트 몇 번 받았는데도 병물병원에 그냥 다 안 된대요. 안 된대요? 어떻게 그래요? 아무래도 이렇게 임신 중이시니까 남편분께서 이제 더 신경을 써서 아, 그 기간에 임신되면서부터 지금까지? 네. 근데 임신 전에도 신랑이 좀 그랬어요.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다 저한테 신경이 가 있어, 온 신경이. 네, 온 신경이 다 들어가 있고 거의 없는 거예요. 혼자 외출한 경우는 1년 차까지는 한 번도 없고 결혼 1년 동안 한 번도 못 했다고요? 그 말이 집에 갇혔네요, 그냥. 근데 1년에 한 번도 아닌 건 아니다. 여탕 목욕탕은 갔을 거 아니에요? 아, 목욕탕도 안 갔어요. 못 갔어요. 결혼 1년 차에는? 네, 지금까지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시댁에서도 뭐 철장하는 새 같다 막 그런 말 했어요. 그래서 시댁에서. 그리고 안녕하세요 여기 출연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. 얘기했는데 방에서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. 왜? 왜? 남편이? 왜? 왜 울어요? 왜?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렇게 사랑, 자기는 사랑인데 되게 이게 고민이 되냐, 섭섭하다 이런 식으로. 사랑. KBS.